새마을운동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발의로 시작된 농촌개발운동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운동을 통해 농민들의 자세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바꾸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사는 농촌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낙후될대로 낙후된 마을 환경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때마침 생산 과잉과 수출 부진 상황으로 정부는 잉여 시멘트를 긴급 구매했었고 시멘트 재고가 쌓일대로 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멘트를 전국의 3만 5천여개 마을에 각각 335부대씩 무상으로 보급했고 이 시멘트를 가지고 농민들은 마을에 다리를 놓거나 낡은 담장을 새로 쌓고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면서 해마다 초가집 지붕을 가는 수고를 덜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못하는 마을에게는 지원을 끊고 성과가 좋은 마을에게는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어 마을 간의 경쟁을 촉진시켰습니다. 마을에 등급제를 매긴 것인데 가장 성과가 좋은 마을이 자립마을, 그 다음이 자조마을, 성과가 미비한 마을은 기초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등급이 나뉘고 승급 기준이 정해지자 전국에서는 새마을운동의 불길이 들불처럼 퍼져갔습니다. 마을끼리 경쟁이 붙은 것이었는데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약 9년 만에 전국 3만 5천개 마을 중 97%가 자립마을로 승격했고 기초마을은 하나도 남지 않았으며 80%에 달했던 초가지붕은 1975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 안까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가 닫혔고 농가 마당까지 경운기가 출입할 수 있도록 마을길이 확장됐으며 280만원의 농가에 전기를 공급하여 농민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각종 가전제품을 사용하게 하여 농촌에서도 현대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0년 전기가 들어온 마을은 20%에 불과했지만 새마을운동의 결과 1978년에는 98%까지 높아졌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중반부터 소득증대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채소, 과일, 담배 등을 키우게 했으며 목축사업이 추진되었고 새마을 공장을 건설해 농한기에도 농해소득을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농가소득이 증대되어 1974년에는 농촌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일부의 대량 보급을 통해 식량이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면서 한반도에서 수천 년간 이어오던 보릿고개를 끊어버렸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순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인 구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새마을 지도자는 어떤 방식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것까지 거의 모두가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 구상에서 나왔고 본인이 직접 지휘하다시피 했는데 그 예로 새마을 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 작곡을 직접 했을 정도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처음에는 단순한 농가의 소득증대운동이었지만 농촌지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이후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도시새마을운동은 소비절약의 실천, 시민의식의 개발, 도시환경정비, 그리고 도시후진지역의 개발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세계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유엔은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 빈곤퇴치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만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해외 74개국으로 새마을운동이 수출되었습니다. 또한 후진국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새마을운동을 배우겠다며 방한하는 해외 지도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새마을운동을 받아들였는데 당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던 덩샤오핑은 중국어로 번역된 새마을운동 관련 서적을 당 간부들에게 나눠주며 새마을운동을 배우라고 지시했을 정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세계는 새마을운동이 이룬 기적과 같은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새마을운동이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에도 농촌에서 새마을운동이라는 문구가 갖는 힘은 대단합니다. 아예 새마을 모자가 농촌을 상징하는 물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을 정도며 각종 TV 예능에서는 이 새마을 모자를 의장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농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체육대회에서 단체복으로 사용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새마을호와 ITX 새마을, 새마을 금고 등의 이름도 새마을운동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난중일기와 더불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으며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가는 업적으로 새마을운동을 꼽기도 했습니다.